오늘은 브로콜리를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브로콜리 두부전을 만들었어요.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이 좋죠. 또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고 비타민 C라든지 뭐 철분도 풍부하고 칼슘도 풍부한 그런 거에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해서 비타민과 이 단백질을 또 항암작용하는 브로콜리가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될 거예요. 점심에 이제 비는 축축이 오는데 또 이게 우리 고구마 농사진 고구마 가지고 자색 고구마 튀김하고 일반 톨고구마 튀김을 했어요. 그래서 비 오는 날 우리는 닭고기 미역국에다가 또이 두부 브로콜리 전하고 또이 꿀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 튀김을 점심 식사에 먹을 거예요. 맛있겠죠? 바삭바삭하게 튀겨졌어요. 녹말가루하고 갈색 고구마를 입혀서 튀겼어요. 그리고 이것은 브로콜리를 이파리를 다 쪼개서 계란물에 풀어가지고 두부 브로콜리 전을 부쳤습니다. 그리고 프레인팅한 것도 다 우리 반작물에서 나온 브로콜리, 당근, 자색 고구마 가지고 프린팅을 했네요. 오늘 또 점심에는 지금 생선전은 미처 못했어요. 동태가 아직 녹질 않아가지고 맛있는 식사가 될것 같네요.